기회를 지금 틈타서 이 고속도로 아예 다 아, 분위기 겨우 심한데 분위기를 머리카락이 꽤 셉니다. 지금 이휘재 씨도 지금 겨우 기른 거거든요. 저 다 버려. 그리고 이휘재 씨 머리는 있잖아요. 나머지 털들은 없어요. 자 우리 이인철 씨는 말이죠. 예, 예. 그 사실 그 거의 집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집에서? 집에서 뭐 혼자 있는 걸 좀 즐겨 하는 편이어서요. 아, 뭐 합니까 혼자? 컴퓨터입니까? 가구도 한 번씩 옮겨봤다가요. 예. 인테리어 하시는구나. 예, 인테리어도 뜯었다가 붙여보기도 하고요. 너무 집에만 있으면 말입니다, 남자가. 네.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예, 그렇죠. 우울증 가끔...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왜 사람? 어디 병원이에요? 자꾸 우울증 없죠? 아니, 자꾸 환자를 만들어요. 아침에 오실 수 있어요? 아침에 상상 가능한데. 식사하지 말고 제가 내시경 해야 되니까. 내시경을 해요. 아, 그래요? 수면으로 해주세요, 형. 아, 그래요? 네. 저 안 받아봐가지고. 근데 잠, 주무시지 말고 오세요. 예, 예. 네, 수면해야 되니까. 맞나? 예, 잠수해봤죠. 잠수해봤죠. 저도 이기철 씨처럼 스케줄이 없거나 할 때는 항상 집에서 있어요. 아, 뭐 언제 기회 되면 그래요. 저희 집으로 관리들 철저히 하시고요. 집으로? 저도 가구 옮기는 거 좋아합니다. 예, 같이 한번 네. 같이? 원하시면 제가 IBC 집에 이렇게 수도 좀 고쳐드리고. 네. 이야. 좋습니다. 저도 같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가서 두꺼비 좀 내려버려야지. 아, 집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또 의외로 이렇게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해서요. 네, 예. 뭐 이렇게 저도 음식 잘하십니까? 예, 요리를 좋아합니다. 아. 요리를 해서 동생 신동생하고 같이 지금 둘이서 살고 어허. 있는데 같이 먹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집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근데 자꾸 이렇게 막 너무 예쁜 모습을 상상해도 갑자기 그 남자친구 머리 밀었다는 상상을 하면 이게 왜 매치가 안 돼갖고.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잘 하다가도 뭐 하면 저기 가면 돈단 얘기죠. 제대로 돈단 얘기죠. 알겠어. 이기찬 노령, 제가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팝송 부를 때 가끔 영어 가사를 까먹으면 자기만의 그런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 그냥 말도 안 되게 좀 지어 부르죠. 어떤 노래가 있었습니까? 뭐 스티비 원더의 뭐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 그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난다. No one left falling just a baby 뭐? 야 잘 들었다. baby랑 falling 뭐 이런 것들을 just 들렸어요. just 예예 예, just 근데 그 방송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교포나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번 크게 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97년에 제가 LA 그 교민들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걸렸군요. 영화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가사가 정말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 떨려서. 예, 떨려가지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처음엔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이제 Falling Just Baby 찾다가 그게 이제 그 LA 지역의 케이블 방송으로 다 나가고. 지금 이제 11년이 지난 후 이거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11년 만에 해명을 하시는 LA 가서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번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간만에 저희 상상 플러스 새로운 세트가 또 생긴 후에 가장 우리 또 젊은 또 최고의 또 전성기를 또 누리는 또 그런 분들 아닙니까? 네. 전성기 다음에 단어가 안 떠오르죠. 변성기 떠올라가. 변성기 기준으로. 형님. 저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혹시 머릿속에 똥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배 아파. 뭐야? 상상 플러스 정말 이렇게 개편된 이후에 가장 젊은 분들 아닙니까? 활기가 넘친다 활기가. 예? 그렇습니다. 활기가 넘쳐. 설명. 뿌에 한 번 더 해주세요. 설명. 만화 영화죠.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이거 남자들은 누구나가 다 이거 한 번쯤은 그렇습니다. 본 영화. 네, 만화 영화. 뿌야. 뿌야. 너무 웃으면 안 돼요. 너무 웃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 유독 아이비야, 아이비야, 이런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이야, 의외로 밥장 돼서.
개소를 하십니다. 의외로 바른 생활은 하지만 남자 머리도 밀고 이런 약간 유치한 개그를 갑자기 개소를 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편하게 그냥 웃으세요. 네. 네.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아, 만화영화죠. 아, 지금 못 봅니다. 진정한 씨 못 봅니다. 아이비 양이. 야, 이거 사실 이거 별명이 진짜 강한 건 제가 지금까지 그 상상 플러스 하던 중에 최고로 강한 겁니다. 기대만 봐요. 예. 어? 만화영화. 어? 어? 로봇! 로봇! 태권 부위! 로봇! 떼낀 부위! 야! 아, 신데렐라 외, 그리고 고기 집착해. 어. 우리 저 아이비 낭자 그 별명이 신데렐라입니다. 그 누가 지어준 별명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네. 네. 어떤 이유인가? 제가 신발을 모읍니다. 그 신발을요? 네, 신발을 모읍니다. 어? 아, 그 신발을 좋아하는 변태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예.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두를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한 200켤. 혹시 집에 신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사놓은 유리구두 있으십니까? 오. 유리 구두는 없지만 네. 신기 너무 아까워서 보관만 하고 있는 신발은 우와. 있어요. 새 신발. 네. 근데 여자분들은 유독 구두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렇죠. 가방하고 구두 네. 되게 좋아해요.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는 거죠. 신발. 아~ 네. 가운데 혹시 못지않게 고기를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고기를 혼자서 몇 인분까지 드셔보셨습니까? 뭐 인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한 마리. 매 식사마다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좀 변비가 심합니다. 고기랑 변비랑 무슨 관계? 야채랑 과일을 잘 안 먹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친구 좋대. 나 잡아가. 나 금방 나와. 초범이지? 네, 금방 나와. 그러니까 매끼 그렇게 고기를 꼭 예. 드시는군요. 고기가 없으면 소세지나 햄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아니 근데 최선을 하는 사람은 고기. 저도 고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끼. 매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밥이 더 좋죠, 그래도. 아니요, 고기가 더 좋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냥을 나가신 적도 있다면서요. 좋대 하라니까. 이거 되게 하이개그인데. 우리 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요리하시는 게 또 취미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중을 해요, 방송에.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지금 반복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요리 잘하십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웬만한 한식은 다 하고요. 뭐 파스타나 이런 것도 하고. 웬만한 한식? 네, 전 김치도 직접 담가 먹을 정도의 실력입니다. 제일 좋아, 김치. 와, 진짜 요리 잘하는 여자 최고. 김치를 최고. 네. 그렇게 물에 담가 드신다는지. 이런 계획 어떻습니까? 네. 어떤 뭐 짜증납니다. 친구에 대해 어디 나 금방 나와. 친구들 오늘 나올 거야 오늘. 그래서 우리 이기찬 도령은 네. 또 취미가 뭡니까? 반복학습. 이기찬 도령은 네, 왜냐면은 그럼 머리 뭐가 그렇니? 저희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같은 점을 물어보더라도 딱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 대표 취미가 뭡니까? 취미는 여행입니다. 여행. 아니 네. 어디 가보셨어요? 가장 가본 나라 중에 가장 그 감명 깊었던 나라. 저는 한국이 신경 써주세요. 제가 뭐지? 냄새나?